네, 안녕하세요. 연세한병원장 노성훈입니다. 네, 그 당시에 제가 이제 1980년대 말인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위암 환자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았고 또 대부분의 경우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진단이 됐어요. 그래서 예후가 아주 나쁜 그런 그 암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외과 의사로서 그런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고자 위암을 전문으로 위암을 전공하게 됐죠. 저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의사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의사 그런 신념,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. 수술하는 환자가 뭐 합병증이 생긴다든지 또 혹은 그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. 이제 그러고 나면 정말 상당 기간 동안 마음이 아프고 또 많이 환자분이 생각이 나고 그런 때가 이제 가장 아쉽고 또 이제 보람 있는 경우에는 정말 환자분이 어려운 상황에 수술을 받고 치료를 했는데 정말 예우도 좋고 또 아주 경과가 좋은 이런 경우에는 또 보람을 많이 느끼죠. 그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발전하고 진전한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히 하는 그런 의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후배나 혹은 동료들이 볼 때 정말 닮고 싶은 따르고 싶은 이런 의사 거기에는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인성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